관중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찬원의 최신 뉴스 채널입니다. 이찬원의 최신 소식을 여러분께 요약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찬원, 6월에 이어 7월에도 브랜드 평판 트로트 가수 TOP2 등극. 브랜드 평판 트로트 가수 2021년 7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이찬원이 탑 2에 올랐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자신들이 실시한 브랜드 평판 트로트 가수 2021년 7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2021년 6월 25일부터 2021년 7월 25일까지의 트로트 가수 브랜드 빅데이터 6,345만 6,627개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의 브랜드 참여,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분석을 하였다. 지난 6월 브랜드 빅데이터 6,574만 1,174개와 비교하면 3.48% 줄어들었다, 라고 전했다. 그들은 브랜드 평판 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찾아내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표이다.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분석을 통해 트로트 가수 브랜드에 대한 긍 부정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들의 관심과 소통량을 측정할 수 있다, 라고 주장 중이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2위 이찬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205만 4177, 미디어지수 148만 2214, 소통지수 125만 7441, 커뮤니티지수 122만 3493이 되면서 브랜드 평판지수 601만 7325이다. 이찬원은 5월에 3위였다가 6월에 2위에 오른 후 7월에도 탑 2를 수성했다. 이찬원은 앞서 발표된 가수 전체 브랜드 평판에서도 2개월 연속 5위를 기록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내일은 미스터트롯, 출전 당시 첫 무대인 진또배기를 통해 최고의 무대가 최고의 캐릭터라는 점을 입증하며 찬또배기라는 인생 별명을 얻은 이찬원. 그는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악당 등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넘치는 예능감과 뛰어난 순간 기지력, 각종 상식과 지식을 보이며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음원만으로 유튜브 핫이슈 차트 상위권에 줄곧 입성하며 신흥 음원 강자로서의 면모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첫 번째 뉴스는 여기에서 끝납니다. 두 번째 뉴스를 시청하도록 초대됩니다. 가수 이명웅, TOP6 함께 의지하고 있어. 코로나19 음성 후 근황 전에 미스터트롯 진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이명웅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TOP6 멤버들을 대신해 근황을 전했다. 이명웅은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음성 라디오를 진행하고 근황을 전했다. 이명웅은 TOP6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다. 많이 놀라셨을 거고 걱정도 많으실 건데 여러분께서 써주시는 마음의 힘으로 TOP6 6명이 의지해가면서 이 시간 함께 걸어가고 있다. 더 밝은 모습으로 다 함께 여러분께 인사드리겠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어지길 정말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다. 지금 코로나로 힘든 분들 힘내시길 바라겠다. 고 밝혔다. 현재 미스터트롯, TOP6는 일부 멤버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앞서 TVCHOSUN, 뽕숭아악당, 녹화에 참여했던 모태범과 박태환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함께 녹화를 진행했던 톱6도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의 검사를 받았고 장민호와 영탁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김희재도 작가 격리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다. 이명웅과 이찬원은 해당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작가 격리에 돌입한 상태다. 정동원은 동선이 겹치지 않았으나 선제적 차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자체적으로 작가 격리에 들어갔다. 톱6 중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다른 멤버들도 작가 격리에 돌입했고 이에 따라 이들이 출연 중이었던 뽕숭아악당과 사랑의 콜센터 방송에 차질이 생겼다. TVCHOSUN은 뽕숭아악당 출연진 및 스태프를 비롯해 조금이라도 접촉 우려가 있는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연쇄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검사와 작가 격리를 실시 중이라고 밝히며 뽕숭아악당의 결방 소식도 전한 바 있다. 이찬원 팬클럽, 사회복지시설의 치킨 및 생필품 기부잉 선한 영향력. 가수 이찬원의 팬들이 지속적인 기부로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7월 24일 이찬원의 팬 충청방 찬스 일동은 미스터트롯 청추 콘서트 활동 후 남은 금액을 의미있게 쓰기 위해 청주 사회복지시설 베데스다의 집에 이찬원이 전속 모델로 활동 중인 치킨 브랜드 15세트, 세탁용 액체 세제 등 약 60만원 상당의 기부 물품을 전달했다.
팬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장애인이 외출이 힘든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치킨 및 생필품을 기부, 선한 영향력을 나눴다. 이찬원 팬들의 선행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찬원이 지난 4월 치킨 브랜드 전속 모델을 시작한 시기부터 팬클럽 찬스 회원들은 경기 지역 장애시설 및 보육시설 19곳, 대구시 지역아동센터 30곳, 부천 아동복지시설 71곳 등의 치킨 기부 선행을 펼쳤으며, 이외에도 사랑의 달팽이,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다양한 단체의 여러 형태로 기부를 진행해 오고 있다. 임영웅,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1위, 이찬원 박군 나란히 2, 3위. 임영웅이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정상을 차지했다. 25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 7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30위 순위는 임영웅, 이찬원, 박군, 영탁, 송가인, 나훈아, 장윤정, 정동원, 김희재, 장민호, 홍진영, 최백호, 김수찬, 남진, 홍지윤, 양지은, 진성, 나태주, 강진, 김연자, 서른도, 김다연, 주현미, 태진아, 진해성, 신유, 홍자, 박상철, 이승연, 마리아 순으로 분석됐다. 먼저 1위 임영웅은 참여 지수 357만 3513, 미디어 지수 340만 9131, 소통 지수 323만 6515, 커뮤니티 지수 318만 6125가 되면서 브랜드 평판 지수 1340만 5284로 분석되었다. 지난 6월 브랜드 평판 지수 1235만 6573과 비교하면 8.49% 상승했다. 2위는 이찬원으로 참여 지수 205만 4177, 미디어 지수 148만 2214, 소통 지수 125만 7441, 커뮤니티 지수 122만 3493이 되면서 브랜드 평판 지수 601만 7325로 분석되었다. 지난 6월 브랜드 평판 지수 650만 1200과 비교하면 7.44% 하락했다. 3위 박구는 참여지수 71만 3258, 미디어지수 50만 3124, 소통지수 41만 5389, 커뮤니티지수 205만 2482가 되면서 브랜드 평판지수 368만 4254로 분석되었다. 지난 6월 브랜드 평판지수 317만 7581과 비교하면 15.95% 상승했다. 4위에 오른 영탁은 참여지수 78만 34, 미디어지수 79만 1803, 소통지수 77만 8447, 커뮤니티지수 75만 7617이 되면서 브랜드 평판지수 310만 7900으로 분석되었다. 지난 6월 브랜드 평판지수 524만 2233과 비교하면 40.71% 하락했다. 5위 송가인은 참여지수 39만 7860, 미디어지수 27만 50, 소통지수 75만 1267, 커뮤니티지수 126만 1697이 되면서 브랜드 평판지수 268만 873으로 분석되었다. 지난 6월 브랜드 평판지수 308만 7422와 비교하면 13.17% 하했다. 이와 관련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2021년 7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1위를 기록한 임영웅 브랜드는 링크 분석에서 돌파하다, 발매하다, 격리하다가 높게 나왔고, 키워드 분석에서는 이제 나만 믿어요, 작가 격리, 영웅시대가 높게 나왔다. 긍부정 비율 분석에서는 긍정 비율 67.00% 기록했다, 라고 분석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2021년 6월 25일부터 2021년 7월 25일까지 트로트 가수 브랜드 빅데이터 6345만 6627개를 추출하여 트로트 가수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측정하여 브랜드 평판지수를 분석했다. 지난 6월 브랜드 빅데이터 6574만 1174개와 비교하면 3.48% 줄어들었다. 브랜드 평판 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표이다.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분석을 통해 트로트 가수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들의 관심과 소통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